어제 제가 농해수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일종의 국회에 저열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안건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것을 숙의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이 90일간 숙려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. 그런데 여당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야당 구성에 있어서도 윤미향 의원을 넣으면서 4대 2 구조를 끌고 갔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법안 6개를 심사했습니다. 반 시간 만에 법안 6개를 숙의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. 양곡관리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작동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로 목표나 방식은 전번에 대통령께서 요구한 그 법안과 동질 유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. 저희들은 어제 있었던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상임위원회가 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아마 동일 임기 내에 제2요구권 행사해서 재표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아마 전대미문일 겁니다. 정말로 해도 해도 민주당의 정말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 이 포커가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.